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망원 한강공원 가주세요. 네, 네. 무슨 내신이 찾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농심들이? 아니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강공원에 왔어요. 원래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좀 답답해서 밖에서 일을 해볼까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잠깐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점심도 먹고 아마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일을 좀 하다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배가 고프니까 한강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편의점 라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저는 이런 너무 매운 라면보다는 좀 덜 매운 라면을 찾아볼게요. 같은 라면인데 이거는 매운 맛이고 이건 순한 맛이죠. 이게 덜 매운 거니까 이걸 먹어볼게요. 여기 혹시 핫도그도 있어요? 그거 아직 안 했어요. 핫도그 좋아하는데 핫도그는 지금 없대요. 치즈 소시지. 아, 그리고 이 바나나 우유 이렇게 세 개 사겠습니다. 잘 드세요. 네. 나가시면 왼쪽에 기계가 있으니까 소파 알맹이 다 까서 놓고 보통 라면만 눌러주세요. 네. 완료되었습니다. 빨대가 필요합니다. 카드를 챙겨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라면은 여기서 끓이면 되는데 이렇게 조리 방법이 다 나와 있어서 이대로 따라하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쉬워요. 이렇게 면을 먼저 넣고 같이 들어있는 소프를 면 위에 뿌려줘요. 그리고 눌러붙고 여기에 버튼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저는 진라면을 샀으니까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물이 나오면서 이제 끓을 거예요. 여기 남은 시간도 나오죠. 지금 2분 7초, 6초, 5초, 4초. 네, 2분 정도 뒤면 완성이에요. 라면이 끓는 동안 이 소시지도 데워볼게요. 여기 30초나 40초를 돌리면 된다고 써 있으니까 저는 30초만 딱 돌릴게요. 그 사이에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뜨거워. 네, 이렇게 야외 테이블이 있어서 여기서 라면을 먹으면 돼요. 와. 이 라면은 진짜 안 매워서 매운 거 잘 못 먹는 사람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라면은 집에서 끓여 먹는 것보다 한강 위에 나와서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혼자 오지 말고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와야겠다. 치즈 소시지. 치즈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만 먹어도 배불러요, 충분히. 잘 먹었습니다. 깜짝이야.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알파. 알파요? 안녕, 알파. 많이 덥지? 나도 많이 더워. 밥을 맛있게 먹고 강 쪽으로 왔어요. 오늘 오히려 날씨가 흐려서 다행이다. 아, 뭐야, 저기도 라면 파네. 아, 저기서 먹을걸. 저기서 먹었으면 더 경치가 좋았을 것 같은데. 비둘기야, 오지 마라.
야, 안 되지? 빨대보다 뚜껑이 단단해서 빨대가 이렇게 되어버렸는데요. 한강공원이 서울에 10개 넘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망원 한강공원인데, 이 공원의 좋은 점은 사람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지하철역에서 좀 멀리 있어서 다른 한강공원들에 비해 좀 사람들이 적은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좋은 점 또 하나는 노을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다른 공원들도 예쁘지만 해가 지는 방향이 아주 잘 보여요. 여기는 약간 이렇게 강이 보이는 곳으로 해가 져서 좀 더 노을 보기에 좋은 공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점 세 번째는 홍대랑 가까워요. 그래서 낮에 공원에 와서 놀고 홍대로 놀러 가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홍대에서 낮에 놀다가 저녁에 이 한강공원에 와서 야경도 보고 라면도 먹고 그럴 수 있죠. 이 서울 근처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한강이 되게 중요한 곳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답답하거나 쉬고 싶을 때 그때 이렇게 한강을 보고 그러면 마음도 뻥 뚫리고. 저는 이제 점심을 맛있게 먹었고 사무실로 돌아가기 전에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좀 하다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자. 아, 너무 덥다. 여기 서브웨이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어요. 평일 낮인데 이렇게 많을 수가. 오, 자리가 거의 없어요. 자리가 하나 나서 저기 구석 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디카페인으로 연하게 한 잔. 사이즈 어떻게 하세요? 풀사이즈. 풀사이즈요? 네. 두 번 돌아가는데 한 번만 물어볼게요. 드시고 네. 가세요. 네. 4,800원 받을게요. 카드 앞에 꽂아주세요. 대기분이 있어서 5분 정도 걸리시고 주문번호로 불러드릴게요. 몇 분 정도요? 5분 정도. 5분 정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야 돼요? 아, 이거요? 그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쓴다고요? 이거 고프로 하는 건데요. 아, 저.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지만 아는 만큼 대답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36번 맞으세요? 네, 36번. 감사합니다. 네, 카페에서 시원한 커피도 마시고 일도 조금 하고 그리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날씨가 흐렸는데 해가 다시 떴어요. 조금 더 더워진 것 같아요. 빨리 시원한 사무실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한국어 공부에 좀 도움이 되셨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